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김양섭입니다. 장제울에 가면은 서계 박세당 선생님이 살았고 그 유적이 있고 그 마을 이름을 장제울이라고 하는데 이 장제울은 많은 사람이 혼돈을 해요. 덕인 장자, 덕행을 갖춘 어른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바로 서계 박세당 선생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견해예요. 많은 사람이 검색을 해보면 다 서계 박세당 선생님이 살았기 때문에 장제울, 장자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장제울이라고 하는 곳에 사셨던 박세당 선생님의 호구 단자에도 옛날 마을 이름이 장수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장수원? 네, 장수원. 네, 네, 네. 장수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장수원 뭐예요? 장수, 오래 산, 어리 사는 동네. 그런데 이 장수원은 어디에 기록된 거 아세요?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조 임진왜란 때 인천 부사가 특별 돌격대장을 만들어서 장수원리에서 왜군과 싸워서 승리한 장소예요. 선조 실록도 그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로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니 장수원이 도봉산에서 의정 볼 때 뭐 장수원이라고 아니 했는데. 그건 다락원. 아 다락원. 예. 다락원 앞에 장수원. 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서계 선생님이 1668년 1월에 이곳에 와서 응거를 하였습니다. 응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그 후손들이 상당히 오래 살게 됐는데 그분이 사셨던 서계 종택을 거점으로 그 옆에 보면요 하천이 흘러요. 하천이 흐르는데 하천을 서계 선생님은 처음에 응거할 때 이름을요 하천이 서쪽 임금님이 계신 대로 흐른다라고 해서 이름을 뭐라 붙여줬냐면요 동계라고 아니 서계라 붙여줬어요. 서계. 서계 서쪽으로 흐른다 임금님이 사는 동네로. 그런데 60이 넘어서 말년에는 현종이 자기 안 불러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동계로. 동계는 왕궁의 동쪽에 있는 하천이라는 개천이라는 얘네 동계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도 서계라 불러요. 자, 그런데 이 박세장 선생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반남박씨 시조는 반남호장 박응주입니다. 지금 어디냐면 나주이체 전라다 나주. 나주가 반남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보다 그분의 오세손 박상충이라고 하시는 분이 고려 말에 유학을 수용해 오는데 지금 얘기한 이색, 정몽주, 길재 이런 분들과 교류하면서 자기 집안을 사대부 가문으로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소, 고조부, 고조부 박소 때 와서 이제는 조강족, 지방족, 이연족 조선시대 사림들과 교류하면서 사림파 가문으로 이제 변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이분의 아들이 5명이고 손자가 16명이에요. 아들만 16명이에요. 딸은 빼고 아들만 16명인데 이들이 조선 후기에 상당히 과기급제 가문의 영광을 재현하는 인물들이 돼요. 더구나 큰아들이 박응천이고 그의 동생이 박응순입니다. 박응순의 딸이 바로 의인 왕후입니다. 선조가 성장해서 왕위에 올렸는데 그때까지 왕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응순의 딸을 왕비로 삼았어요. 바로 정비예요, 정비. 그런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아버지는 상당히 강직한 분이었어요. 강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면은 인조실록에 보면은 금죽은 박정희 죽었을 때
1632년 6월 27일에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래서 과학적이 졸하였다라고 해서 사람 재미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어서 일찍이 혼조 때 광해도에 마음을 굳게 먹고 바른 도리를 지키며 영달을 구하지 않았다. 광해도에는 벼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형태로 취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교서 맞았죠? 4페이지 교서요. 임금님이 교서를 내릴 때 또 하나의 특징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영정을 만들어줘요. 영정을. 하원에서 국가 하원에서 왕실 하원에서 대신에 공신에 어르고 그래서 이것을 또 집에 내려주면 집에서 뭐예요? 걸어놓겠죠? 걸어놓고 거기에 대대손은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정사 공신으로 채권될 때 받은 영정입니다. 지금 그 일 그것은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 기탁했어요. 서계종특에서. 그리고 모사본이 지금 또 서계종특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세단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요것은 박세단 선생님이 과거 급제했을 때 받았던 문과 예, 장원급제의 교직 통폐예요. 요거는 생원시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거. 2등 제7인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백패예요. 그래서 집안에 홍패가 있냐 백패가 있냐에 따라서 대과에 급제했냐 문과에 급제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박세단 선생님의 그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영정이 아니에요. 이건 초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정은 죽은 사람을 제사진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초상화를 그렸다가 나중에 영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숙종의 어진을 그렸던 평안도 평양 화가 조세걸이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자, 그러면은 박세당 선생님은 1629년 8월 19일 날 아버지가 남은 부사였을 때 관아에서 태어났어요. 사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참 어때요? 불운하게 자라셨어요.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셔. 8살 때 조모 돌아가셔. 병자호랑을 만나. 그래서 병자호랑을 만났는데 바로 돌아오지 못해요. 왜요? 정류 재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자호랑 여진 다시 쳐들어올 것 같아 집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 1년 반 동안 피난 생활을 하다가 10살이 넘어서 집에 온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필동. 대한기장인데 필동 근처 있죠? 거기가 성명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돌아와서 10살에 이제 학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자기를 뒷바라지했던 할아버지께 또 돌아가셔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고모부에게 이제 가서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불운한 가정 속에 17살에 의령남시 남일성의 맏딸에게 장가를 뜹니다. 장가를 뜨는데 이 그 남일성이라면 어디라면 지금 코미디언 남보원 남 있죠? 보룡이에요. 남이석. 네, 남이석이요. 남이석이 그 충청도 충청남도 보룡이거든요. 아. 그 보령에 이 집에 종택이 있어요. 자기의 처남이 누구냐면은 남구만이에요. 약천대가 남구만 아시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무지진다 그 시절을 썼던 남구만이 자기보다 몇 개월 아래인 처남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근 20년간 처가살이합니다. 처가가 어디 있었냐면 정릉에 있었어요. 정릉에 있었고 그 사이에 또 할머니가 돌아가, 어머니가 돌아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자, 옛날에 어머니가 돌아가면 몇 년생이에요? 3년. 3년인데 만 2년입니다. 네네. 할머니가 돌아가면요? 3년. 아니에요. 2년. 딱 1년이에요, 1년. 아, 할머니 2년. 그런데
어머니 장례 치르다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셨죠. 같이 장례 치른 거죠. 옛날에는 장사가 있으면요, 아들들은요, 효자라고 해서 간장도 안 먹고 소금도 안 먹어요. 어머, 그래서 빨리 죽는 거예요. 예, 그래도 빨리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셋째 형, 세후가, 박세후가 장례 치르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박세당 선생은 어때요? 간장, 비장이 다 상했어요. 소금만 먹으니까 어때? 이게 혈액의 농도가 묽어졌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고질병이 생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살에 현종이 즉위하던 축가하기 위해서 증강별시라는 거를 치렀는데 그때에 장원급제한 거예요. 장원급제하면은요, 특혜가 주어져요. 모든 사람은 정7품으로 시작되거나 하는데 이거는 바로 정6품 성규가 전적으로 특채가 됐고 자 자기가 왕에 즉위했다는 축하 과거 시험에 1등으로 합격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 임금님이 그 사람 맨날 봐주겠죠. 그런 후광 속에 관직생활을 했는데 관직생활 8년 만에 염증을 느껴요. 그 당시는 노론, 송시열 계통의 노론과 소론, 박세당 집안의 소론이거든요. 두 집안이 당파가 심했던 시기예요. 또 그것을 누가 현종과 숙종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1662년 3월 27일 날 사관으로 근무할 때에 공조판서로 김자명,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은상, 그러니까 성균관 대사성이 서울대 총장으로 이은상을 이제 인선했어요. 그러니까 사관원 정원이었던 박대당 선생이 임금님께 현종에게 이건 잘못된 인선이다. 안 된다. 요즘 얘기하면은 비슷한 사례 있죠.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는데도 임금이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여기에 김자명이 누구냐? 김자명이 유의전이라고 하는 거 대동법을 시작하는 김육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더구나 현종의 장인이에요. 장인의 동생이에요. 그럼 권력의 극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안 된다고 내쳤어. 또 하나 이은상은요.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된 이은상은 누구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삼소가 있어요. 조선의 가장 명문가, 명문장가 이정구가 할아버지고 이명환, 이 백부고 이소환이 부친이에요. 그렇게 대문호의 집안의 아들이 성규가 대사정이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서인계 중진 세력들로부터 야, 쟤 안 되겠다. 이 식으로 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663년, 64년에 조선왕조를 혼란에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또 공산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병자호란 때 할머니가 여진족에게 청나라 군대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양의 경복궁에 청나라 사신이 왔어요. 그때 승정원에 있던 임금님의 수발을 드는 사람이 청나라 사신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안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청나라 군대가 우리 할머니 죽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보고 가겠냐고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문건을 승정원에 보내놓고는 자기 입직 당기로 안 갔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적인 나라를 위해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임금님이 가니까 임금을 따라가야지 가야지겠죠. 그런데 자기 사사로운 의리, 할머니가 청나라 군대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까 못 가겠다. 이게 사익이다. 공익이 우선이냐고 할 때 송시열 선생은 그거를 의리로 해석했어요. 의리. 부모에 대한 의리, 조부모에 대한 의리. 그러니까 이 과정에 갈등이 생기는 과정에 지금 얘기하는 송시열 계통하고 상당히 혼란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때 서론이었던 박세당 선생은
오사 중에 한 명. 그래서 성실기 논원에서는 공을 우선시하는,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삼간, 오사라고 지정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방을 했어요. 이때 박세장 선생은요, 도저히 못 찾겠다고 해서 집에 응가하면서 벼슬의 뜻을 두지 않았고, 그 중에 하나, 자기 처남이 같은 선원이거든요. 자기 처남이 자기를 변호해 줄 줄 알았는데 변호하지 않고 송시열의 문화생을 변호했네. 자기하고 고노부 밑에 동문성했던 지금 얘기하는 조성범마저도 송시열에게 아부하는 꼬라지를 봤어요. 그렇게 다 알아오니까 애나 모르겠다. 그때 바로 자기가 가해동에다 집을 새로 사고 자기 아들 둘 부인을 데리고 정릉처가에서 분가합니다. 처가에서 분가하자마자 공교롭게도 다섯 달도 안 돼서 의병 남씨가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이 있었으니까 아들들이 아버님이 있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기년이에요. 1년 상복 입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아들 태유 태보가 어머니 상을 마치자마자 석예 선생님께서요, 좀 참았으면 좋았을 거야. 탈상하자마자 재혼해버렸어요. 탈상하자 광지정 씨하고 재혼했네요. 재혼하고 나서 1668년에 1월 달에 어디로? 석천도 장제울로 응모해 왔어요. 장제울에 응거해가지고 그곳을 자기가 사는 곳 돌 위로 물이 흐른다라고 해. 석천동. 그리고 그 하천은 어디로 흐른다? 시내는 임금님이 계신 왕궁으로 흐른다고 해서 석애. 그래서 바로 자기 이름 석애라는 호를 쓰게 되고, 석애 초수 그 석천동에 살면서 뭐 했어요? 나무에서 팔아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의 초수, 석의에 사는 나무꾼 느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석의 초수라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숙종 때부터 이때 응가한 이후서부터 몇 년간 죽을 때까지요, 임금님이 계속 발령장을 내는 거예요. 너 이조 판소해라, 너 무슨 거야라고 그래서 무려 50회, 90회 이상의 고신 발령장을 내려요. 90회 이상이요. 집에 가면요, 그 한국과 중앙연구원 교지 있죠, 교지. 임금님의 교지가 거의 100장이래요. 그러니까 현종도 그렇고 숙종도 얼마나 모시려고 그랬겠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딱 두 번 나갔어요. 한 번은 현종이 그래도 너 내가 즉위할 때 중경별시 합격했잖아, 장원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서장관으로 중국 한번 다녀올래? 그러니까 다녀왔단 말이에요. 다녀왔는데 3월 달에 3월 4일에 귀국 보고했어요. 보고했는데 6월 달에 조성보가 자기 동문서했던 조성보가 또 탄핵합니다. 무슨 이유로? 영경에 갔어요. 영경에 가서 이게 동지사라는 얘기는요, 동기딸 알지? 동기딸. 그 다음에 정월달 고 설날 고쯤이에요. 그때 이제 청나라 사진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동기딸에 같은 사람이니까 설날도 지냈고 원소절 정월 대보름 지냈거든요. 원소절의 주인공은 정월 대보름 되게 크게 쳐요. 그래서 춘절이라고 1월 1일 놀다가 15일날 마지막으로 놀고 불꽃놀이 팍 하고 이제 농사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원소절날, 아니 공으로 영경에 갔다가 저녁때 심심하니까 밖에 나가서 뭘 봤어요? 불꽃놀이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트집 잡았어요. 그걸 트집해서 자기 동문성에 조성모가 트집 잡았는데, 현종은 무슨 헛살이냐, 웃었던 걸 하다가 묵살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 1670년 8월에 통진 현감으로 발령을 냅니다. 야, 거기는 공교롭게도 김포에 자기 선영이 있어요. 아버지 산소, 할아버지 산소, 증조 고조 산소 다 거기 있어요. 자기 형들의 산소도, 셋째 형 산소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배려해 준 거지요.
너 의정부에서 거기 선영에까지 한 번씩 가려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통진 현감으로 가서 아버지 할머니 산소, 어? 아버지 산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보고 오라고 해서 배려한 거예요. 그건 딱 두 번 갔어요. 거의 90번 이상의 고신을 내렸어도 두 번은 응했어요. 그런데 응거 생활하면서 또 딸 둘과 또 셋째 아들 태안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사, 집안의 연이은 상사들이 계속 터져요. 계속 터지다가 가장 뼈아픈 얘기는 자기의 잘난 아들 두 아들, 정씨를 소생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바로 장남 태유. 과거의 급제에서요, 벼슬을 하고 사관은 정원이었어요. 사관은 정원으로 근무할 때 송시열 선생이 태조 이성계하고 태종 이방원, 그러니까 이성계가 왕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태종이나 불, 태조나 부를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조 태종의 시효를 더하자. 다른 말로 임금이 되기 전에, 조선왕조 개국되기 전에도 태조나 부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종도 왕이 되기 전에도 태종이야 부르자라고 하는 게 송시열 선생의 의견이었는데 이 장남 태유가 이건 아니라고 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반대 의견을 들렸다가 노론들의 탄핵을 받고 함경도 고선 찰방으로 비양을 가서 1년 만에 병들어옵니다. 병들어온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 달 전 죽었어요. 또 둘째 아들은 셋째 형 집에 양자를 보냈는데 이 박태보는요 잘난 아들 중에 잘난 아들이에요. 자기처럼 과거에 장원급제였어요. 그런 데다가 정말 서론 계통에서는 취향을 받는 학자며 젊은이였어요. 요것은 숙종실록에 보면은 참 재미나. 이건 남인들이 기록한 거예요. 남인들이. 박태보는 임금의 노염이 더욱 격발되도록 응대하는 모습이 하평하게 보였고 고문하는 형구가 더욱 혹독할수록 정신이 의연하였으나 참으로 저리가 있는 선비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더 이간계야. 당시 좌우에서 임금을 모시고 있던 신하들이 재상이 아니면 대간이었는데 임금의 노여움이 두려워 입을 담은 채 말 한마디 못하였으니 어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쓰겠느냐라고 해서 그 당시 고관 대작들을 막 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새 숙종실록 보궐정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궐 수정해서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썼어요. 이를 논하는 데에 권세가 있고 지위 높음도 용서하지 아니하니 어때요? 권세가 있건 없거나 관계없다는 얘기 말할 말 다 한 거예요. 청명과 직도 밝음 이름과 고든 도를 실천함이 경신년 사류 중에서 첫 번째가 되었고 그렇게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몸가짐이 행동이 그래서 그의 문장과 정사는 찌꺼기에 불과하다. 참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형 박태유도 문장에 능하고 사관원으로 있으면서 직성 고든 소리를 내뱉었다. 송시열에게 항거해서 노론들이 잘못했다 막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잘난 두 아들을 어떻게 됐어요? 몸소 보냈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 자기에게 이제 계실 쪽에 난 정실 소생 다 갔어요. 계실 소생에 난 태한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어때요 여러분? 직실에서 또 아들 하나 봐요. 그래 아들 넷인데 셋 중에 둘은 갔고. 자, 그 과정에 이제 또 문제가 된 게 이거예요. 1702년 이경석 신도 비문을 찬해달라고 이경석 백헌
여기도 알죠? 의정부에 많은 사람이 이경석을 많이 알아요. 백헌 이경석의 신도비를 차려달라고 석의 선임 찾아왔을 때 석의 선임이 그냥 참만 했으면 됐지. 그 비석에다가요. 이경석과 성실에 옛날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버렸죠. 바르게. 바르게 기록했더니까 어때? 이 노론의 세력들이. 야, 네가 어떻게 우리 성실 선행을 험담하냐고 탄핵에 들어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영의정을 때 김수환의 아들 김창협이에요. 이 사람이 주자를 능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자를 신봉한 사람을 공격하였다라고 했는데 요 다음에 1704년에 성균관 유세 홍계적이라는 사람이 180명이 또 함께 집단 상소를 올려요. 근데 이 홍계적이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공교롭게도 의정부 사람이에요. 양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비판했냐 보세요. 박세당은 위로는 주자를 없인 여기고 아래로는 성실을 욕함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자는 누구냐? 성인을 없인 여기고 주자는 성인이에요. 그 성실의 정인 바른 사람을 욕하는 자 아니겠는가. 그래 성실은 정인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욕하는 죄는 진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소서 해서 숙정을 또 억압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때요? 할 수 없이. 숙정이 삭탈 간직하고 옥에 출송해라. 삭탈 간직하고 흰 옷만 입혀서 귀양 보리라고 했는데 어때 이 말을 듣고 박세동 선생이 장제울에서 동댐까지 가서 제수복 입고 기다렸는데 제자들이 탄원을 또 해. 그리고 또 하나, 그, 4월 27일날 옥과 현대 곡성, 전라도 곡성으로 귀향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행사직 이인엽이라는 사람이 또 상소를 올려요. 자, 이 명령을 취소해 주십시오. 왜? 여기 재밌어요. 숙종 29년 4월 28일날 내용인데, 박세당 나이가 74세다. 이상한 명을 얻어서 아침 저녁 사이에 관에 들어갈 것인데 아침 저녁으로 죽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을 귀양 보내게 되면 길에서 죽을 것이다. 그럼 누구의 화가 들어와요? 자기 몸이 아파서 가다가 죽으면 나라가 잘못한 거죠. 더구나 그의 두 아들 모두 잃었다. 모두 잃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쓸쓸하게 사는데 박태보가 뜻을 세운 바가 저처럼 우뚝한데 이 박태보를 봐서라도 아버지를 보존함이 좋을 듯 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접의 철회 요청 상소가 숙종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방면해요. 방면했는데 어때요? 돌아오자마자 그 고질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모친상 그 상중에 몸을 너무 훼손해서 돌아와서 8월 달에 돌아가셨죠. 그만 세 달도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아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그 후손들이 묘역을 쓰려면 요즘은 3일장이잖아요. 가도 화장하다 무등대죠. 옛날에는 산을 깎아야 돼요. 사부를 퍼서. 그래서 8월 20일 돌아가셨는데 10월 25일 날 석천동 정실 일행남씨 계실 정주강씨 묘역 뒤에다가 한 자리로 봉분을 만들어서 지금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요때 장례식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얀 그 두루마기 도포를 입고 갓을 쓰겠죠. 흰 갓을 쓰는데 여기에다가 가마라고 해가지고 가마 삼배실을 꽈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그 가마를 한 제자들이 나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표시한 사람이 5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평생을 벌겁게 사신 분이죠. 그래서 노론계열 사람들은 이단을 배우고 성의를 없인 여기고 경신을 헐뜯은 자라고 매도하면서 그의 책은 사설이다. 불태워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기 보세요.
자, 박세당이 지은 사서 주설과 이경석의 비문을 거두어 엎드려서 물이나 불에 집어던져 그 근본을 끌어라. 너무나 심한 얘기죠. 누가 책을 쓴 걸 갖다 다 걷어다가 불태우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성시열 선생님의 제자들 노론 계열이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박세당 선생님의 묘역이에요. 이, 여기가 밑에서 올라가면 왕릉 같아요. 옆길로 가면 여기가 산신각이고 산신단이고 여기에 정말 세 분을 삼현 놓으셨는데 지금 박세당 선생님의 서계종태, 서계종파의 묘역은 장재열이 이런 모습이에요. 박세당 선생님을 거점으로 태유,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태유니까 우측에, 그 다음에 태보, 둘째 아들은 형에게, 셋째 형에게 양잡을 했어요. 세우 형의 원래는 여기 모셔졌는데 이 세우가 김포에 모셔졌어요. 자기 세챙이 김포에서 그 누이, 그러니까 부인이 누구냐면은 윤중 아시죠? 윤중의 누이예요. 윤중의 누인데 자기의 자형이 김포에 묻혔는데 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 모셔야 돼? 김포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때 윤중과 박세당 선생이 협의해서 양자로 입적한 자식이 아니냐. 태보 근처를 모시자. 그래서 태보 근처에 그 누이를 묘시고 그 부군이 되는 박세우 셋째 형의 시신을 다시 이쪽으로 안 이장형구예요. 그래서 여기 하천이 이게 서계예요. 서계. 서계의 북쪽에는 정실소생의 자식들 산소가 있어요. 장계우리 가면. 그럼 반대로 하천의 남쪽, 개남이라고 그래요. 하천의 남쪽에는 계실, 광주정씨 소생의 태한의 자손들이 살고 거기에 묘역이 있어요. 그래서 서계 선생님이 살아 생전에 여기 서계 종택이 있죠? 여기 사랑채가 있잖아요. 사랑채를 거점으로 북쪽에는 정실 소생, 남쪽에는 계실 소생으로 확연히 구분해놨어요. 자, 그리고 요것은 조금 전에 보여줬던 사폐지라고 그랬죠? 교지라고 그랬죠? 이 교지에 보게 되면은 전 60결, 그 다음에 은 20냥, 어떤 책에 보면은 뭐, 서계 선생님의 아버지 금주금 박정께서 정사공시 3등무시로 그 채권 낼 때 금은을 줬다 그러는데 금은 한 번 주는 게 아니에요. 왕실에서만 쓰지 우리 조선시대에 은을 주로 썼어요. 그럼 이게 전 60결이 요즘으로 하면 1등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그래서 4, 5등급으로 하게 되면 한 40만 평. 3등급 하면 한 30에서 40만 평 정도 돼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냐 얘기예요. 그리고 서계 종택이 바로 사폐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잘 읽어보면요 적자 세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장녀 세습. 서계 종택의 적장녀 세습이라면은 박정에겐 아들 네 명 있다 그랬죠. 큰 아들 세규, 둘째 아들 세견, 셋째 아들 세후, 넷째 아들 세당이에요. 그럼 큰 아들이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폐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 소유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서계 선임 집안의 세계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폐지를 받을 때 이게 정사공신이라고 했지만 본래 이름은요 분충찬모 정사공신이에요. 그거 이런 게 이렇게 지금 한국과 중앙연구원에 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서계 종택에 가면은 사랑채 뒤에 서계 영당이라는 게 있어요. 서계 영당에 두 분의 영정을 모셔놓고 있어요. 이건 초상화죠. 이 영정이고 모셔놓는데 그 가대 서계 영당을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서 이걸 만들어놨어요. 이런 안대판을.
안내판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석의 선생님의 불처리 제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 공신 금주군 박정을 국가에서 영령을 만들어주고 그 불처리 제사 지내라고 하는 형태였는데 그 후손이 6대 후손이 또 정조 때요 대역죄인에 걸려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삼족을 멸하는 것 같아요. 빨리 석의 선생님 집안에다가 이 영정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석의 선생님의 영당, 석의 영당, 석의 선생님 모시는 영당에다가 같이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이 책을 발견했어요. 영당 시, 안, 시, 거, 안이란 책. 그리고 또 하나, 영당 천배록이란 두 책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석의 선생님 영당에서는 불천이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영당 시양시거 안에 1책과 2책이 있는데 1858년서부터 1908년까지 10월달 초정일에 제사 지냈어요. 이게 시향이야. 시향은 어때요? 초음간, 아음간, 삼음간 있는데 이 초음간, 아음간, 저음간 반대로 정해요. 그런데 집에서 불천이 제사는 어때요?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아버님 돌아가신 기일날 누가 제일 먼저 잔을 쳐요? 장자죠, 장자. 네네. 장손이죠, 네네. 종손이죠. 빼도박도 못해요. 그런데 이 석의 종택에서 지내는 영당 시향은 초음간이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셋째 자손의 집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첫째 자손 집안에서 지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바뀐다는 것은 이거는 불천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집안에 가면 시제 지내죠. 시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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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향. 시향 지낼 때 종친의 회장이 제일 먼저 지내죠. 네, 종선이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석의 영당에서 지내는 영당 시향은 불천이가 결코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내는 시향 시제의 변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얘기하는 곤제마을의 양주시 집안, 그다음에 검은돌마을의 전주시 집안, 그다음에 장재원의 반란박시 석의종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